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8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장중 스파 시황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님 반갑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자, 시장 상황, 우려하던 상황이 드디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닥터K가 코스피 시장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코스닥 지금 낙폭 상당히 크고 있습니다. -2.82%.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코스닥 수급이 맞지 않기 때문에 폭락 나온다 그랬어요. 지수가 지금 -2.8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소 시장, 개인이 1468억 매수, 코스닥 885억 매수. 자, 선물, 외국인이 매수해 주던 거 매도로 돌아섰고요. 자, 풋옵션 뭐 개인이 23억 사주고 있습니다만, 큰 그림이 지금 현재 거래소와 코스닥에서 기관 외국인이 대규모까지는 아니지만 매도세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개인이 받고 있습니다. 자, 시장상 더욱더 안 좋아진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코스피도 보시면 프로그램 매수세 잡히지 않고 -120억대 매도, 그리고 순매도 코스닥도 보면 70억대 순매수는 있습니다만 프로그램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지금 낙폭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문제가 아니라 내일이라도 더 깨집니다. 분명히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코스닥 박살날 거니까 접근 절대 하지 말자 그랬고, 아침에 웬만한 종목들 다 정리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팅방에도 날려드렸습니다만, 현금 보유 비중 딱 가지고, 현금을 딱 가지고 기다리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은 여러분들 아주 소극적이고 가지고 있는 종목들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손실 나서 나 있기 때문에 뭐 안 던진다? 그럼 더 두드려 맞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코스피도 문제지만 코스닥이 더 문제예요. 여기 인근에 전부 다 개인이 다 샀다고요. 그러면 신용 미수물량 있지 않겠습니까? 내일이라도 낙폭 더 심해지면 반대매매 나온다고요. 그러면 시장 걷잡을 수 없는 상황 나옵니다. 지금 단순한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달러의 힘을 가지고 미국에 반하는 그런 나라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최우선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관세를 가지고 중국이 더 이상 패권을, 그러니까 패권이라면 좀 그렇습니다만 더 힘을 강화시키는데 보고 있지 않겠다는 게 트럼프의 생각인 것 같고, 이란 제재, 그리고 터키, 그리고 러시아, 시리아 등등등등 미국의 힘을 대적을 하려 하고 미국의 의도대로 잘 안 따라오는 나라에게는 무차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북미 대화 정말 잘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모멘텀마저 없어지면 상당히 문제 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자, 냥냥 키모, 냥냥 허니님 지우. 자, 양양이가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좀 더 대응을 잘 했었으면 좋았는데, 직장인이니까 일종의 수업하고 있으니까 그걸 대응 못하고 조금 뒤로 가버리니까 손이 또 잘 안 나고 그런 상황이잖아. 참, 자유님은 대응을 좀 잘 하신 것 같은데 거의 보유 종목 없으시겠네 그러면, 자유님. 자, 가지고 지금 계신 분들 가지고 있는 보유 비중들 하고 종목들 한번 체크해 봅시다. 같이 한번 올려 보십시오. 그나마 삼성전자, 현대차는 그나마 비빌 언덕이 조금 있긴 하지만 나머지는 다 청산했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삼성전자, 현대차도 좀 그렇긴 합니다만 하나투어도 손절 라인 드렸고요. 하나투어도 손절한 걸로 저는 제 기준에서는 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 현금 꽉 쥐고 절대 매수하지 말자 그랬어요. 자, 삼성전자 필두로 한 IT 하락세, 반도체 하락세, 조선
폭락에 가깝게 3% 하락대. 하락세. 건설 못 버티고 다시 마이너스. 철강 3%. 자동차 2%. 뭐 어느 하나 괜찮은 종목 없습니다. 바이오 제약 안 좋습니다. 그죠? 어느 하나 좋은 종목이 없어요. 남북 경협이 그나마 버티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약보합 정도고 나머지 플러스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도 시장이 계속 꼬꾸라지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길게 이야기할 건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고 주말에도 말씀드렸고 코스닥 저는 겁나는데 여러분들 코스닥 겁없이 한 번도 최근 들어서 제가 코스닥을 매수하자는 이야기를 거의 안 했어요. 그죠? 코스닥 저는 별로입니다. 겁납니다. 올라가도 겁납니다가 오늘 드디어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요. 마이너스 2.83% 끝이 아니라니까 지속된다니까요. 언제 그러면 기회를 잡아야 되느냐. 곡소리가 나고 난 다음에 기관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면서 플러스 양봉 쓰는 그때 딱 보고 있다가 닥터케이 뽑아놓은 관심 종목군들 있죠. 그 종목군으로 여러분들 평소에 봐놨던 종목으로 접근하는 게 코스닥에 대한 전략이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업종 대표주 위주로 그래도 닥터케이가 얘기해서 큰 낙폭은 없습니다만 짧게 짧게 잘 끊어냈던 분들은 손실폭 없이 수익으로 마감 내지는 짧게 짧게 그냥 잘 끊어냈을 테고 직장인이라서 잘 대처 못했던 분들이라면 자 지지장선들 잘 보고 장선들 지지선들 잘 보고 이탈한지 여부 좀 잘 체크해 보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 듭니다. 셀트리온 매수 안됩니다. 매수하지 마십시오. 셀트리온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매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소나기 지금 태풍이 불어닥쳤습니다. 우산 쓰고 나가도 우산 다 부서져요. 무조건 집안에서 피하는게 최고입니다. 아무것도 사지 마세요. 전부 불었습니다. 사는 날이 아니에요. 사는 날 아닙니다. 셀트리온도 저는 매수 타이밍 여기 위에 아니면 안 살 겁니다. 30만 정도 안 오면 안 살 거예요. 무슨 소리? 밑에서 그러면 올라가면 더 좋은 거 아니냐? 밑에서 잡으면 노! 추세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안 삽니다. 이제 정석적으로 할 거예요. 야, 업종 대표주들 한번 잠깐 체크해 볼게요. 삼성전자 힘없이 무너지고 있고요. 자, 현대차도 밀리고 있습니다. 삼성화재 그나마 상승 강하게 했으니 여기 지지하고 있어요. 기다릴 겁니다. 카카오 위에서 다 던져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절반 오늘 다 던져라 그랬어요. 자 하나투어도 손절했습니다. 여기 깨지면 손절하라 했으니까 손절이고요. LG화학 모양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잘 보셔야 돼. 나중에 잘 버티내면 이런 종목들이 갈 거거든요. 위로 올립니다. 삼성화재도 괜찮으니까. 그리고 하나투어 내려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나투어 뺄게요. 엘지와 카카오. 카카오도 괜찮아. 기다리면 돼. SKC 이것도 괜찮아요. 셀트리온 내려와. 밑으로 내려와. 삼성 엔지니어링 이것도 괜찮아요. 한미약품 빼겠습니다. 네이버도 괜찮아요. 현대건설 괜찮아요. 현대로템 괜찮아요. 오뚜기 그만 괜찮아요. 호텔신라 좀 무너지고 있어요. 밑으로 내려와. LG유플러스 괜찮긴 하나 사기가 좀 부담된 자리에요. 그래도 일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SK텔레콤 괜찮아. 통신주 괜찮아요. 그러니까 GS건설 애매해요. 내려와. 삼성전기 12만 7천 넘으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겠습니다.
상단에 올라와 일단 이거 꼬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LG 생활건강. 아, 추세 많이 무너졌습니다. 밑으로 내려와. 현대미포 관심권에는 두겠습니다. S-OIL 이것도 관심권에는 두겠습니다. 하이닉스 빼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도 빼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추세 다 무너졌어요. 내수주가 잘 가던 내수주가 이제 조정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내수주 별 재미없습니다. 현재 보기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일단 밀리고 있는데 추이를 보겠습니다. 일단 봤으니까 올려놓습니다. 현대모비스 괜찮아요. 일단 올려놓습니다. 이것도 그래 양양 잘했어. 잘했다니까 좀 그렇긴 한데 현금 딱 기다리고 들고 딱 기다려. 카페 24 매수했다가 비중 없다. 카페 24 적당히 먹었겠지.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이런 거 잘 보고 있으면 돼. 나중에 돌아설 때 이런 애들이 최고 셀 거거든. 돈 딱 들고 있다가 전부 다 나중에 할 때 딱 기다렸다가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면 손실 봤던 거 만약 있어도 빠른 시간 안에 회복 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상한 거 말고 핵심 종목들 시총 상위 종목 업종 대표주 1등 2등 이내에 있는 종목만 딱 보고 있다가 시장 딱 터날 때 그때 질러라 할 때 과감하게 지르세요. 그러면 그동안 손실 난 거에 내지는 그동안 수익 많이 안 났던 거 다 커버될 수 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적어도 내일 모레까지 기다리세요. 이거 그냥 쉽게 끝날 그게 아닙니다. 3천 먹고 자 이렇게 장이 흔들리는 와중에도 분봉매매를 좀 특화를 시켜놓으면 지우가 여기 들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금요일날 우상향을 틀어냈어요. 그죠? 5일선 올라타는 정도 맥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지우가 카페24 요새 좀 봤나?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어쨌든 보고 있던 종목들이니까 반등 나온 거 보고 들어가서 적당히 먹은 모양입니다. 그죠? 야 나도 3천만 먹은 줄 알고 아니겠지 생각했어. 3천만은 니 가지고 있는 돈을 내가 알고 있는데 3천만은 아니다 생각했지. 우리 삼촌님이 일 안 한다. 지우야, 쌤은 옛날에 하루에 그간 절반은 왔다 갔다 했는데 없다? 그래 내가 5천만원 가지고 하루에 1500만원씩 왔다갔다 했거든. 1500만원 벌었다가 그 다음날 1500만원 꼴았다고 막 그랬어. 그래서 지금 웬만하면 마음에 심한 동요는 안 일어날 수 있는게 금액을 크게 잡아봤기 때문에 그건 마지막에 이야기고 옵션으로 4억씩 때리고 하는 미친놈이지 개인이.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롤러코스터는 다 타봤기 때문에 아 심리적으로 뭐 쫄고 이런 건 없는데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제가 이렇게 방송 지금 시간 좀 있거든요. 방송을 지속적으로 제가 할 수 있다면 좀 더 자세한 타이밍 드릴 수도 있고 좀 더 잘 짚어드릴 수 있는데
제가 이거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전업으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저번 주때 해필 휴가지 않습니까? 야, 그래서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좀더잘 챙겨서 나올 수도 있었는데, 특히 마지막 날 신나게 놀아버렸잖아요. 그날 최고 중요했는데, 어떻게 보면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사실 비중 축소 많이 했었어야 돼요. 거의 20일 깨졌거든요. 보이시죠? 아침에 아, 삼성전자 좀 빠지는데 하면 알아서 적당히 끊어야 돼요. 딱이 모양이잖아, 거의. 그래서 다행히 잘 대처한 분도 계시고, 아직까지 여러 가지 개인 사정상 직장인 모드로 잘 못하신 분도 계신데, 너무 실망하지 맙시다. 우리 최고 큰건안 두들맞고 있잖아, 지금. 지금 최고 큰거안 두들맞는 것도 만 해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미련 부리고 들고 있는 사람 많이 있어요. 우리 중에서도 있을지도 몰라. 말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박살납니다. 제가 벌써 며칠 전부터 이야기했어요. 고스닥 박살난다고. 제가 말하면 잘안 틀려요. 여러분들, 틀립니까? 고스닥 잘 갔어요. 대박 날랐어요. 며칠 갔지. 2, 3일만 돼보세요. 이 밑으로 깨지는가, 안 깨지는가. 안 깨졌으면 좋겠는데, 깨질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더 무서운 겁니다. 뭐가 더 무섭다고요? 이렇게 잘 가다가 횡보하다가 한번 깨지기 시작하면 이제 깨지면 진짜 완벽하게 다 깨지는 거예요. 이제 이평선 다 내려왔어. 진짜 무서운 장 와요. 여러분들 버티고 들고 있고 하면 끝장나는 장이 이제 오고 있습니다. 고스닥이 700이 문제가 아니고 676도 보여요, 저는. 꼭 그렇게 한 번에 가겠다는 건 아니겠지만, 736을 못 지키면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여기 목표치만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여기가 얼마인가 하면 830이에요, 대충. 830이고, 744죠? 그럼 얼마입니까? 이건 계산기 해야 돼. 829 빼기 744 하면 85포인트입니다. 자, 여기서 85포인트 빼도 돼요. 그럼 대략 700이죠? 그죠? 여기서 85 빼도 되거든요. 여기서 85 빼면 한번 보자. 744. 659 나옵니다. 659. 659.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깨지는 순간, 여기 밑에, 여기가 보이는 겁니다. 목표치, 큰 목표치로. 그죠? 여기에서 반등 시도 나오고 다시 밀리는 걸 기준으로 하면 700이 나오고요. 중현님 말씀 맞다나 700이 보이고요. 그게 아니라 여기 밴드로 나중에 딱 계산하면 여기 밑에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끝장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코스닥에 뭐가 상위에 포진하고 있다? 바이어 포진하고 있습니다. 바이어 개인들 많이 들어갔겠죠? 이거 물량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 동의되실는지 모르겠지만 바이어 물량 상당하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동의되시면 7번 눌러보세요. 코스닥에 바이어 물량 많을 것 같다, 안 많을 것 같다 한번 눌러보세요. 동의되면 7번. 나중에 어떻게 될줄 아세요? 상상하기 싫어요, 진짜입니다. 박살납니다. 그러면서 다 죽어요. 전부 다 죽어요. 있는 사람들, 바이오 들어가 있는 사람들 아십니까? 바이오 추세 끝났다고 진짜 이야기 많이 했어요. 셀트리온 그래도 들고 계실랍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하시라고. 중장기 투자자 여러분, 셀트리온 중장기 투자자 여러분, 저는 이거 못 지킬 것 같아요. 25만원. 가봐야 알겠지만 밑으로 박살나면 어디까지 빠진 줄 아십니까? 20만원까지도 빠져요. 31만원이지, 여기가. 31만원에 25만원이면 6만원이잖아요. 25만원, 6만 빼면 얼마입니까? 그죠? 19만원 나온다니까? 20만원, 19만원 나와요.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서 안 깨지고 올라가야 돼. 그리고 다시 추세 만들어 나가야 가는 거지. 밑으로 지금 4% 빠지죠?
지금이라 던지세요, 여러분들. 제가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침에 대도 안 한 댓글 나눴던데, 어이! 닥터K, 닥터K 하는데, 제 3자로 칭하냐? 그래, 내가 닥터K다. 머리에 똥 들었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진짜. 왜? 딴지 걸고 싶냐? 에이그. 그건 무슨 기법이고 일어났대? 9시간 졸았냐? 내가 닥터K니까 닥터K가 이야기를 많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해 안 되지? 돈 벌고 있냐? 아닐 것 같은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알겠지? 내보다 나이가 많은지 작은지 모르겠지만 네가 반말했으니까 나도 반말한다. 알겠어? 어따 대고 반말 칙칙해. 하... 여러분들 잘 생각하십시오. 25만원 깨지면 밑으로 깨진다에 일단 걸겠습니다. 저는 깨지면 19만원이 보여요. 19만원. 물론 22만원 인근에서 지지 한번 나올 수 있겠으나 폭락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현대차 노영님 반갑습니다. 12만 4천원. 은미님도 계시고 열국님 다 계시네. 아, 새벽에 내 열받은 게 그것도 있고요. 저 아침에 채팅방에 안 날렸잖아요. 여러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있는데 새벽에 12시에 그런 거 날라와요. 그리고 뭐 다른 댓글도 남겼다가 잽싸게 지웠던데 뭐 때문에 지우는 거 몰라. 계속 남겨두지. 너무 중장기로 안 보는 거 아니에요? 셀트리온 단기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방송했습니다. 셀트리온 총정리 중장기부터 해가지고 모든 기법 여기 안에 다 넣어놨어요. 어디서 목표치 어떻게 나오고 엘리어트 파동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떻고 피보나치 어떻고. 야,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줄 사람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없어질 때 그 댓글이. 여러분들 자신 있어요. 그만큼 자세하게 해줄 사람 없어요. 정확도 그 정도 맞춰낼 사람 잘 없다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깨지면 25만원 온다 이거 제가 방송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제가 개인이 계신 분들한테 좀 올렸는데 여러분들한테 한 거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 뭔가 하면요, 자, 현대차 먼저 말씀드리고 그러면 노영님이 124,000원이라 그랬죠. 자, 저하고 같이 좀 방송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위에서 좀 밀릴 때 좀 적당히 끊고 이랬어야 돼요. 만약에 이전에 갖고 있었다면. 그쵸? 20일 깨지면 수익 난 거 토해낼 필요는 없잖아. 그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일단 그 앞전 상황 잘 모르겠으니까 됐고요. 비중이 어느 정도 돼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방법은 두 가지인데 이 소나기를 피해 나가고 나중에 복수하는 방법 하나. 40%는 너무 많아. 40%는 너무 많아요. 일단 500원 잃었잖아 지금. 124,000원 매수가 124,000원 여기가 볼벤 하단이긴 한데 이것도 밀려버리면 시장이 안 좋아버리면 118,000까지도 밀릴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자 30분 봉 한번 봅시다. 야, 이것도 저점 깼잖아 일단. 그죠? 적당히 줄여 나가십시오. 적당히 123,000원 깨고 내려오면 한 10% 줄이고요. 그래봤자 1,000원 아닙니까? 1,000원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손절한다 생각하고 맞은 것도 아닙니다. 두드려 맞은 것도 아니라고요. 절반 이상 딱 던져놓고 안 되겠다 싶으면 다 던지세요. 그리고 나중에 복수하세요. 그럼 됩니다. 얼마 안 빠졌어. 쏘나기엔 피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돈 딱 들고 계시라니까
돈 딱 들고 있다가 난주 복수하면 돼. 걱정하지 마십시오. 복수하면 돼요. 안 두들 맞는 게 중요해. 안 두들 맞는 게.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셀트리온 들고 두드려 맞지 말자 말입니다. 왜 두드려 맞아요? 위에서 이못갈거 뻔히 보이는데 던지자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그죠? 29만 원. 그리고 하루 이틀 중에 혹시 치고 갈지 모르니까 살더 갔다가 아니면 던져버리라니까? 던졌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 두드려 맞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돈천원 깨지고 나왔어요. 자세하게 이야기하지만 풀베팅이 아니라 20주 사가지고, 20주. 그러면 이거 안 두드려 맞으면 된다고요. 그리고 이거 안 좋아요. 제가 보기에 별로 안 좋습니다. 좋아지려면 언제 좋아진다고요? 이거 올라타고 30만 이상 가고 다시 눌려주고 갈때 그때 하면 할까? 전안 합니다. 이제 셀트리온. 근데 주가는 짚어드릴게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고 있으니까 제가 셀트리온 해서 좋다고 들고 있으라 했습니까? 빨리빨리 정리해라 그랬습니까? 그렇으면 정리해란 말 들었으면 다시 또안 두드려 맞잖아요, 그죠? 안 두드려 맞습니다. 바이오 별로 안 좋게 보고 있어요. 야, 바이오 죽입니다 했습니까? 와, 사람 헷갈리게 만드네요는 했습니다. 올랐다 내렸다. 잠깐만요. 자, 23번 보고 계시는데 추석 체크 한번 할게요. 1번 한번 눌러 보십시오. 지우야, 오늘 안 바쁘냐? 서울 왔나? 자, 처음 보신 분도 계시네요. 블루님, 다슬기님도 계시고 오늘 하루 쉰다. 오늘 하루 쉬는데 장인 좀 좋아야 여친한테 소고기 사줄 돈을 벌 텐데 그지? 푹 쉬어라. 전혀 하면 안 된다. 푹 쉬어라니까 옆에 경이가 막 웃는다. 야, 큰일 났다야. 이거 저점 깨지면 안 되는데. 야, 저는 저도 개인 투자자지만 무슨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어. 여기 규모가 제법 커요. 달아서 지금 3천억입니다. 합하면 이거 작살이 나야 시장이 돌아섭니다. 지금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야, 저 같으면 쉬겠는데 무슨 배짱으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홍유림도 반갑습니다. 자, 옆에 법무사는 경이 왔으니까 인사 한번 하지. 안녕하세요.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아, 목소리 이쁘죠? 범어사는경입니다. 아, 마음 별로 안 편합니다, 여러분들. 저 주식 10원도 안 갖고 있거든요. 한 장도 안 갖고 있어요, 주식. 그런데 주식 시장 막 폭락하면 감정이입이 됩니다. 야, 코스피, 코스닥 3.52% 하락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저께 정도만이라도, 금요일 정도까지만이라 해도, 제가 한 2주 내내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코스닥 하지 맙시다. 전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 코스닥 전 관심 없어요. 수급이 안 맞아요. 여러분들, 코스닥 관심 없습니다.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거, 조언을 잘 받아들였으면, 지수 3.53% 안 두들 맞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올라가는 거잘 말씀드려가지고 수익 나는 것도 수익 나는 거지만 박살날 거 막아주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 드린 거 아닙니까? 그걸 잘 생각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해가지고 안 들어가서 안 깨진 거 그것도 여러분들 자금 보전한 거니까 큰 도움 된거 아닙니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티나무님도 계시고 자, 음악을 잔잔하게 틀어놓겠습니다. 너무 삭막하면 좀 그러니까 할 이야기 별로 없어요, 솔직히. 그냥 같이 지켜보는 겁니다. 박살났는데 뭐할 이야기 뭐 있습니까? 그쵸? 그러면 자유님도 아무것도 안 가지고 계신 거고, 냥냥이도 안 가지고 있고, 지우도 안 가지고 있고, 너 형님은 현대차 적당히 이제 정리하실 것 같고, 너티나무님은 셀트리온 제약 갖고 계신다 했죠. 그리고 백화점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백화점 안 돼요. 빨리빨리 정리하십시오. 아니다 싶은 거. 경희를 이제 제 방송 보조로 키울 건데, 부끄러워가지고 얼굴 시뻘개지가 안녕하세요. 점심 맛있게 하셨어요? 하고 갔어요. 앞자리로. 자유님도 천천히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시면 아 이번 주는 그냥 편안하게 보낸다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설 때 돌아서는 거딱 확인하고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니에요. 셀트리온 4.4% 빠지고 있고 외국계매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외국계매도 밀리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 240일 지지는 받고 있으나 이것도 5% 밀리고 있고 외국계매도고 삼성바이오 로직스 밀리고 있고
HLB 밀릴 만한 자리에서 밀리고 있고, 신라젠 안 깨졌어야 되는데 7% 대박 밀리고 있어요. 이거 더 밀립니다. 넥스셀 말할 가치가 없고, 아 한미약품 박살나고 있고, 남북 경연만 겨우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코스피 핵심 종목들을 봤으니까 이제 코스닥 핵심 종목들 한번 볼게요. 그나마 낫지 않습니까? 아미코젠 이런 거 2%밖에 안 빠졌어요. 얼마가 올랐습니까? 그죠? 나중에 꼬르고 있다가 이런 거 해라고요.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외국인 매도도 크게 많이 없어. 지속적으로 쭉 들어오고 있어. 누적적으로 보면 3개월 누적은 불었어. 돌았었네. 여기인 것부터 쭉 사가지고 이거 36,000원대 오면 적극적으로 매수하세요. 위에 있습니다. 카페 24. 자, 뭐 박살났습니까? 박살 안 나요. 여러분들 추세가 이만큼 중요하다니까요. 왜? 외국 애들이 관심 있는 종목이야. 오늘도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네. SK 머터리얼 위에서는 좀 훼손됐는데 다시 강하게 돌파하고 왔다갔다 하면서 돌려내면 이것도 관심있게 볼 겁니다. 별로 안 빠져요. 여러분들 0.58입니다 시장이 마이너스 3.5 빠졌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잘 봐놓으십시오. 얘들이 나중에 가도 잘 갑니다. 지금 아니에요. 안 빠지잖아. 그죠? 잘 안 빠져요. 왜? 기관에 외국인 사고 있네. 오늘도 외국인 사네. 이런 종목 오르시라니까. 지금 말고 나중에. 뭐하는 회사냐? SFA 디스플레이 관련 폴더블하고 관련 있나? 반도체 액정표 시장치 디스플레이 기기 제조 장비 사업 자 OLED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진입했다는 평가다. 반도체 OLED LED 관련 스튜디오 드래곤 아, 좀 밀리긴 밀립니다. 자 양양아 마음이 아프겠지만 기다리고 있자. 기다리면 그동안의 손실 빠른 시간 안에 만회할 수도 있다. 분명히 다시 이야기하지만 그 전제조건은 지금처럼 태풍을 피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딱 기다리고 있다가 위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나중에 딱 들어가면 돼. 그리고 한 2-3일 딱 들어가면 돼. 그러고 딱 팔면 돼. 그러면 제법 번다. 나중에 보자. 예 시장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깁니다. 근데 눈치는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기관 외국인 사야 된다고요.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안 사면 못 가요. 무슨 배짱으로 지금 사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빠질 게 눈에 다 보이는데 그게 눈에 안 들어오니까 겁없이 사는 거겠죠. 돈으로 다 때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튜디오 드래곤도 관심 있게 봅시다. 일단은 지금 말고 양대 메이저들이 다 매수세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이것도 일단 위로 올려놓고 실리콘웍스 아 이게 좀 깨지네. 에코프로 이것도 약간 처지고 포스코 캠텍 야 양호 일단 그래도 올라와 있는 거. 자 뭐라고요? 오늘 같은 날 잘 버티고 있는 놈들 그게 나중에 가면 잘 갑니다. 그거 다 주요했어요. SK 머트리얼 레지는 아미코젠 이런 것들이 다 그랬던 종목이에요. 흔들흔들했는데 잘 버텼던 종목들이 가는 거예요. 결국은 왜
얘는 놓치기 싫어하는 세력이 있거든. 나쁜 세력이 아니라 얘가 괜찮다는 걸 알고 있는 기관 외국인 큰 투자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잘안 흔들려요. 이거 보세요. 이게 흔들리는 겁니까? 밑으로 확 처지잖아요. 양양아, 딱 보고 있다가 3만 8천 인근 오면 숨도 쉬지 마. 사. 니 가지고 있는 거20%딱 실어. 이거 무조건. 알겠지? 관심 종목이 딱 올려놔. 맨날 체크해봐. 선생님 눈피 해가지고 잠깐잠깐이라도 체크해봐. 화장실을 갈거 아니야. 돌려봐. 딱 올려놓고. 10종목 안으로 딱 압축시켜가지고 여기 있는 종목 중에 추세 괜찮은 거 10개 안으로 딱 압축시켜. 맨날 돌려봐. 그러다가 시장 돌아섰네 하면서 내가 이야기하고 네가 봐도 양봉 딱 쓰는 거 보고 딱 질러버리란 말이야 나중에. 땡큐 하면서 딱 지르면 돼. 그거는 삼성전기가 너무 빠져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이것도 12만 8천 오면 땡큐하고 일단 담아봐. 20% 적어놔 빨리. 삼성전기하고 아까 뭐라고 그랬지? 아미코젠. 삼성전기 이 밑에 박살 한번 나면 땡큐하고 받아. 20%딱 반등 나올 거야 아마. 반등 나와 이거 안 놓으면 이상해. 그리고 이 3개월 동안 보이냐? 누적 360만 주 샀다 외국인이. 요새 좀 삐리삐리해서 그렇지 앞에 얼마나 많이 산줄 알아? 많이 샀어. 쭉 사왔어. 자, 여러분들 잠깐 방송 쉬었다 가야 될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죠. 나중에 장 마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대처하세요. 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